청양고추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딱 두 가지만 넣으면 끝이에요. 입맛 없을 때 이 고추 다진만한 게 정말 없더라고요. 청양고추 사다가 꼭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싱싱한 청양고추, 네, 우리 풋고추들을 얻기 위해서 진주에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 청양고추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정말 맛있는 밥도둑 양념장 알려드려볼까 하는데요, 바로 고추 다짐입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고추 다짐 만드실 때 뭐 진간장, 국간장, 참치액, 멸치액젓 등등 넣어서 많이 만드시는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가볍게 소금만 쳐서 볶아 먹으면 무조건 밥도둑 됩니다. 밥 비벼 드실 때는요 참기름, 고추장 넣지 마시고요, 그냥 개운하고 청양하면서 시원함을 한번 느껴보세요. 요리 초보이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5분 만에 뚝딱 만드는 밥도둑 양념장이니까요. 자, 그럼 맛있는 고추 다짐, 진주에서 가져온 청양고추로 만들어 볼게요. 자, 볼에 구멍이 넓은 채반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위질로 돌아가며 썰어서 고추를 손질해 주세요. 수고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가위질로 모양, 길이 상관없이 손질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넓은 채밭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요, 바로 청양고추 안에 있는 고추씨를 털어내기 위해서예요. 이 좋은 레시피 널리 널리 많이 알리게끔 공유 많이 많이 해주세요. 자, 고추 안에 있는 고추씨는 그대로 두셔도 되는데요, 가위질하면서 생겨난 고추씨는요 아무래도 나중에 볶을 때나 요리가 완성됐을 때 조금은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가볍게 한번 털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집에 채소 다지기가 있으면은요 꼭 이용을 해주세요. 그럼 훨씬 더 편하고 수월하게 만드실 수 있어요. 만약 없으신 분들은 칼질로 쫑쫑쫑 썰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양고추를 넣어서 거칠게 다져줄 거예요. 꼭 잠궈주시고요. 자, 거칠게 다져주세요. 잘 섞일 수 있도록 중간에 위아래로 한번 뒤집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다져주세요. 자, 이렇게 청양고추를 먹기 좋은 크기로 다져주세요. 청양고추 굉장히 시원해 보이죠? 냄비에 식용유 5큰술 둘러주세요. 넉넉히 둘러주시고요. 자, 이제는 청양고추를 볶기 전에 맛을 함께 더해줄 바로 멸치, 잔멸치를 볶아줄 텐데요, 기름이 달궈진 후에 멸치를 넣어서 멸치를 가볍게 튀기듯이 볶아주시는 거예요. 멸치가 살짝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세요. 멸치가 노릇해지면 다진 청양고추 모두 넣어주세요.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이 고추 다짐 만들 때 간장, 멸치액젓, 참치액 등등 넣으신다고요. 넣지 마시고요, 딱 두 가지만 넣으면 끝이에요. 자, 꽃소금 2큰술 넣어주세요. 맛소금보다 천일염보다 꽃소금이 훨씬 맛이 좋아요. 그리고 미원 반큰술만 넣어주세요. 양념 어렵게 하지 마세요. 소금하고 반큰술 미원만 넣어도요 완전 맛있는 밥도둑 양념장 돼요. 자, 소금 넣고 가볍게 볶아주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열기를 가둬서 부드럽게 멸치와 청양고추를 만들어 줄 거예요. 뚜껑 닫고 1분간만 뜸들여 주세요. 자, 시간이 지나면 뚜껑을 열어주시고요, 이제 센불에 아주 빠르게 한번 볶고, 자, 뚜껑을 열어주면 맛있는 고추 다짐 완성이에요. 정말 맛있겠지요? 그리고는 볶자마자 빠르게 식혀줘야만 연두빛이 오래 가요. 넓은 쟁반에 받아주시고요, 충분히 식을 수 있도록 넓게 펼쳐서 준비해주세요. 고추 다짐 정말 맛있겠지요? 입맛 없을 때, 집에 먹을 것이 없을 때, 냉장 보관한 청양고추가 있을 때 이 고추 다짐에서 먹으면 정말 최고라고요. 넓은 볼에다가 밥 한 공기 듬뿍 받으시고요, 만든 고추 다짐 솔솔 뿌려서 비벼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이 고추 다짐을 또 맛있게 먹는 방법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기를 굽고 고기에 와사비 대신 올려서 싸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요, 이야 이거 정말 예술이더라고요. 대패 삼겹살하고 콩나물하고 볶으시는데요, 다른 거 넣지 마시고요, 거기에도 소금간만 살짝 쳐서 센불에 볶고 그 대패 삼겹살 콩나물하고 만든 고추 다짐이랑 넣어서 밥 비벼서 드셔보세요. 이야 정말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와,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시원함, 개운함, 청량함, 정말 입안이 와 하면서 시원해지는 게 어제 먹어도 오늘 먹어도 예술이에요. 와, 너무 맛있어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네 마트나 시장에 가셔서 청양고추 사다가 콕 만들어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으니까요. 자, 그럼 밥도둑 고추다짐 맛있게 만들어 드시고요. 오늘 영상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비룡! 오늘은 청양고추로 맛있는 요리를 하기 위해서 고추밭에 나와봤는데요. 허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고추 요리를 좀 알려달라고 하시는데요. 혹시 고추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열심히 따보겠습니다. 예. 허 회장님, 그러면 이 고추를 따는 방법 혹시 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여기를 잡고 셰프님 잡아보세요. 들고 잡고 들면 됩니다. 위를 쉬워요. 아, 네, 정말 쉽네요. 이게 우리 꽃이 피고 15일, 20일 정도 되면은 수확을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엄마 자꾸 이렇게 수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아, 이거 뭐 금방 하겠는데요. 셰프님 농사 지으셔도 되겠다. 네네. 우리보다 낫네. 잘하시네. 그렇지. 야, 신기하지. 그러면 고추를 고를 때 좋은 고추를 고르는 방법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물건을 보면 균일을 해야 됩니다. 균일 하고 이게 짙은 녹색을 띠고 이런 게 이제 그 고추가 상당히 싱싱한 그런 고추입니다. 야, 정말 싱싱한데요? 예. 협의 회장님만 알고 계시는 풋고추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 멸치를 넣어가지고 가공, 다짐으로 할 수 있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 회장님, 저희 풋고추 자랑 한번 해주세요. 지금 저희들 요새는 이제 이게 뭐 다이어트 식품을 많이 원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캡사인 성분이 많아가지고 그게 열량이 낮습니다. 열량이 낮은 관계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많이 또 이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이 싱싱한 고추를 먹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그 소비자들이 더 많은 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 풋고추. 정말 감사합니다. 잘 얻어가겠습니다. 많이 또 우리 풋고추 많이 애용해 주시고 저희들 또 농민들은 또 우리 그 국민들을 먹거리를 생산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풋고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풋고추 많이 사랑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난 요리가 좋아.